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WDG 모드의 업데이트 소식입니다. 먼저 WDG 모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클론 장수들의 일러 및 복장을 변경시켜주고 일부 유니크 장수들은 턴이 지남에 따라 나이 변화에 따른 모습 변화도 추가해주는 모드입니다. 자, 그 전에 업데이트 내역은 오른쪽 위에 제가 올린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WDG 모드의 업데이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1.5.0 패치에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. 자, 일전에 올린 스팀 창작 마당의 제 모음집을 보시면 WDG 모드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모음집은 1.5.0 모음집이고요. 두 번째로 여지휘관용 얼굴 11종이 추가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추가된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여 감시자용 얼굴이 11종 추가되었습니다. 이번에도 추가된 이미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 지휘관과 여 감시자 22종이 새롭게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죠. 네 번째는 여 지휘관과 감시자는 출신에 따라 복장이 변경됩니다. 출신은 도적과 한나라로 나눠집니다. 그럼 이번에도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WDG 모드는 편의성을 위해 성별과 나이 모드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. 첫 번째로 남자 장수 일러 변경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남자 장수 일러만 변경되고 여성 장수는 일러가 미포함됩니다. 두 번째는 여성 장수 일러 변경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여성 장수 일러가 변경되고 남성 장수는 일러가 미포함됩니다. 그리고 이 모드의 경우는 나이 변화 효과는 삭제됩니다. 세 번째 모드는 유니크 장수 나이 변화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조조, 송견, 유비, 원소, 도겸, 유표가 턴이 지남에 따라 모습이 변화하는 즉 나이에 따라 모습이 변화되는 모드입니다.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위 세 가지를 다 합친 모드입니다. 그냥 쓰시려면 처음 소개해드린 본 모드를 하나 쓰시고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세 가지 중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WDG 모드를 구독하셔서 좀 더 재밌는 삼국지 토탈로가 되셨으면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